산행주의사항 또 알려드립니다. 오늘의 주제는 오소리 굴을 조심해라. 이게 진짜 위험해요. 지금의 뭐 눈에 보이지만은 특히 겨울에요. 눈 사이 그러면 이게 굴이 잘 안 보여요. 그런데 이 굴이 뭐 올라갈 때 빠지면 뭐가 문제겠어요. 근데 내려오다가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다가 밟으면은 굴의 어떤 깊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리가 똑 부러지거나 앞으로 떼굴떼굴 굴러져. 제가 한 50kg 짐을 지고 능선을 올라가다가 겨울에요.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오소리굴에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. 발이 멈춰야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경우, 뭐 도시에서 살다가도 뭐 계단 내려올 때 그런 것도 경험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은 그 어떤가요? 이빨이 이빨끼리 부딪히거나 창자 같은 게 심장 같은 게막꽝 치면서 울리잖아요. 약간 충격 있잖아요. 도시에서도 그런데 산에서 근데 무거운 거 치고 내려오다가 발이 쏙 빠지면 진짜 큰 사고 납니다. 그래서 그 짐이 좀 무겁지 않으면은 일자로 내려오는 게 되게 안 좋아요. 산을 내려올 때 일자로 내려오지 말고 지그재그로 내려오거나 옆으로 방향을 틀어서 옆발로 내려오는 습관. 그러면은 이런 데 빠져도 우리가 뒷발을 힘을 안 주면서 자세를 낮추면은 앞으로 굴러는 일은 막을 수가 있죠. 오늘의 주제는 오소리 굴을 조심해라.